자, 6-4번 나왔네. 이번에는 명사의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단수. 영어로는 이거를 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singular. 그래서 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복수는 plural 이렇게 해가지고 plural 나와 있지. S가 붙는 거. 항상 명사에서 singular, plural 요거 두 가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복수일 때 우리가 어떻게 주로 S가 붙잖아. 근데 S가 꼭 이렇게 붙지 않을 때도 있고 또는 뭐 ES나 IS로 붙일 때도 있거든. 그거. 뭐 단어 외우듯이 조금 외워줘야 되지만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 자, 규칙을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일 때는 또는 세 개일 땐두개 이상이면 무조건 S를 이렇게 가는 거야. 두 개. 그지? 그런데 B 스타일을 봐봐. B 스타일. B 스타일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IES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IES. 그지? 왜? Y를 I로 고치고 ES로 고치는 거야. Y를 I로 고치고. 근데 요거는 봐봐. Y를 I로 고치고 ES로 고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y를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is 자 y를 is로 이렇게 고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y를 그냥 뭐라고 그럴까 s만 붙이는 경우가 있고 지금 y 대신에 is를 쓰던가 아니면 y 다음에 s를 붙이는 거. 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지금 b와 c에 관한 내용이거든. 자, 이야기해 줄게요. 먼저 여기에 요 단어를 봐봐. 그리고 요 앞에 단어를 봐봐. 아니, 그 글자를. 그럼 여기 지금 뭐 o가 있든지 u가 있든지 뭐지? 이거는 모음이라 그러지. 모음이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 그냥 모음이 있으면 쉽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 모음이 나와 있으면. 근데 자음이 나와 있으면 그러면 y를 지우고 is로 이렇게 고치는 거야. 자음이 나와 있으면. 베이비 한번 볼까? 베이비. b a b y 이게 자음이지. 그러면 이걸 i로 고치고 babies is. 동사일 때도 마찬가지야. 꼭 명사만 꼭 그러라는 법 없어. 동사일 때도 study. 이거 3인칭. She studies 이렇게 할때 y를 i로 고 자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i s she studies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모음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그냥 s만 붙이라고 그랬어. Boy, boy, b o y 모음이지, 그지? 그러니까 s만 붙이는 거. 동사일 때도 마찬가지. b u y by 사다 모음이지, 그지? 그럼 s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우고, 조금 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D번, wife. 아내 한 명. 여러 명의 아내들. wives. F나 FE로 끝나면 VES로, F를 지우고, 그 뒤에 걸 지우고, 그 다음에 VES로, wives. Thief. THIEF 그러면 thieves THIVES THIEVES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THIEF니까. 그다음에 dish는 dishes, match는 뭐냐면 match가 성냥이에요, 성냥. 그래서 matches 성냥들. classes 이게 SH CH, SS, X로 끝날 때는 ES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외우세요. Tomatoes, Potatoes.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규칙을 알고 기억을 해줄 만한데 뭐 명사의 그 자음에는 올, 뭐 복수에는 ES를 붙인다. 명사의 끝이 모음이면은 복수에는 S를 붙인다.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해주면 너무 룰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
토마토는 토마토 ES를 붙인다. 그 다음에 포테이토는 ES를 붙인다. 라디오는 radios 이런 식으로 S를 붙인다. 피아노 하나만 더 해볼까? S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철자를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연습문제 14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연습문제 14번, 우리 이제 단수가 나와 있는데 이 단수, 이 단어들을 잘 문맥에 맞게 잘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수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자, complete the sentences. Use the plural form. 복수를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 번만 사용해. 단어를 한 번만. 그러니까 한번 사용했던 것들은 지우고. 자, 1번. Mr. and Mrs. Parker have one daughter. 여러분들이 이거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텐데 해석을 제발 좀 잘해봐. 그리고 이거를 딱딱딱딱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딱 보고 생각 안 하고 자꾸 풀면은 그러면은 실력도 안 늘어. 자, 1번. Mr. and Mrs. Parker have one daughter. 딸이 한 명 있고 두 아들이 있어. They have one girl and two 뭐겠어 그러면? 아들이 boys겠지. 2번. The students in my class come from many 학생들. 자, 뭐 외국에서 왔다? 뭐 그런 것도 괜찮겠고. 그지? 뭐 파티에서 와? 학생들이 파티에서 와? 그지? 그러니까 트레이가 뭔데? 트레이. 쟁반. 쟁반에서 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country. 자, country. many countries. 어떻게 쓰는데? 자, 잘 봅니다. C-O-U-N-T-R-Y-S게? Y-S? 아니지. 자음으로 끝나면 이 R가 Y 앞에 자음으로 끝나면 조금 복잡하게.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단순히. 모음으로 끝나니까 오히려 모음으로 끝나면 단순히. 근데 자음으로 끝나면 조금 까다롭게. 그래서 T-R-I-E-S 이런 식으로. 그지? Give birth to라는 말은 아기를 낳다라는 이야기야. Women give birth to. 아기, 아기, 아기 어디 있어? 아기. Baby, 그지? Baby. 그래서 B, 응? I, 아니, YS야? IESG. 그지? 왜냐면 B로 끝났으니까 BABY에서 Y 앞에 B니까 자음이잖아. 그러면 자음. 그러니까 Y를 I로 고치고 ES.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알아서 할 수 있겠죠? 잘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갈게요. 자, 6-5번 가볼게요. 6-5번. 뭐지? 명사의 불규칙 형태.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명사에는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 S. 근데 이번에는 S 대신에 그냥 철자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보면, child는 복수로 할 때, children. Children. 그러면 이게 I have many children's 하면은 이거 틀렸지, 그지? 그리고 child's 이런 표현은 없는 거야. 그냥 child, 그 다음에 children. Foot, feet, man, man, man은 복수 M-E N으로 되는 거야. M-E-N. 마우스의 복수가, 마우스. 복수가 뭐야? Mice. 그 다음에 tooth. 복수는 teeth. Woman. Woman 복수는 women. Women. W-O-M-E-N. 철자. 그 철자를 잘 외워야 됩니다. 이번에 sheep 있어. sheep. 요거는 양인데 양의 복수는 똑같이 sheep이에요. S 붙이면 안 돼. 그러면 봐봐. Annie drew a picture of one sheep. 하나일 때도 이제 sheep이고 그 다음에 Tommy drew a picture of two sheep가 아니고 two sheep. Fish도 I have many fish. I have many fishes. 뭐가 맞을까? Many fish. 복수가 똑같아. 단수하고. Bob has an aquarium. 수조가 있어. She has one fish. 어우, 크기도 크네. Sue has an aquarium. She has seven fish. 그냥 fish, fish, fish. 왜냐하면 복수도 그대로 fish를 쓰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people. 15 people. 15명의 사람들. 이렇게 할 때 person 단수가 뭐예요? person 복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people. 그런데 실제로 사실 persons도 요거는 s를 붙여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그렇게 기억을 해 줍니다. person, people 또는 persons.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쭉쭉 넘어가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 자, 리뷰. 이제 문장을 이제 쓰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주어를 제대로 썼는지 동사를 제대로 썼는지 이런 규칙들 오늘 이제 배웠잖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쓴다라는 거는 반드시 문장을 만들 때 제대로 쓴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게 문장, sentence가 되는 거야.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 문장인지, 이게 지금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이번 시간이거든. 다음 단어들이 지금 1번부터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 완전한 문장이 된다면, 그럼 문장이 된다면은 문장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대문자로 바꾸고 문장이 된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구두점, 마침표나 물음표를 쓰고, 만약에 문장이 안 되면, 불완전한 문장이면, 그러면은 요거는 불완전하다고 incomplete, 줄여서 INC라고 해줍니다. 예를 들어, in my garden, 내 정원에, 어쩌라고, 이게 무슨 문장이야. 그지? 그래서 요건 incomplete. 자, 1번은 문장이 되게 안 되게, monkeys like bananas. 먼키는 버나나를 좋아한다. 주어 동사 다 있죠? 그러면 이건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이 되니까 제대로 고쳐줘야지. 대문자로 고쳐줬고, monkeys, 그 다음에 구두점 찍어줬어. 같이 해볼까? 그러면 3번. Do you like sour apples? 너는 조금 신맛이 나는 사과를 좋아하니? 새그라운 사과를 좋아해? 그래서 do you like, 이거 문장 되지, 그치? 그러면 되니까 이렇게 D 대문자를 해줬고, 그 다음에 물음표 찍어줬습니다. 4번. This class ends at 2 o'clock. 이 수업은 2시에 끝난다. 주어동사 있어요? 주어동사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대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2 o'clock에 끝난다. 주어동사 어디 있어? This class가 주어고, ends, 끝나다. Teaches English.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아니지. 주어가 빠졌잖아. 누가 가르치는지 없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incomplete. My mother works. 엄마는 일합니다. 우리 엄마는 일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어 동사가 있지? 그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My mother그다음에 works 이런 식으로 문장 안 되고 my mother works in an office 그지 이것도 문장 되고 그지 그다음에 찍어줘야 되겠고 이건 대문자 써줘야 되겠고 does your brother have a job 알아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does that work 문장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rain falls 비가 온다 이게 짧지만은 문장이 돼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요거는 알아서 써주고 문장 구두점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exercise 24 chapter review error analysis 자 틀린 거를 골라봅시다.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것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아예 틀린 거를 그냥 뭐랄까 어떤 그 예를 보기를 안 주고 골라라 이렇게 하면 골라내라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 실력인 거야. 자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다 거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잘 해야지 결국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Omar has, Omar a car has? 이게 이상하지, 그치? Omar has a car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나왔고, 자, 선생님이 한 5번까지만 해볼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잘 따라서 해보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답을 골라내보세요. 2번, Our teacher gives tests difficult. 틀리니까 막 발음도 하기도 힘드네. Our teacher gives test. 테스트는 테스트인데 어떤 테스트? 아까 혁명이라고 들어봤어? 혁명? 혁명.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Difficult test. 어려운 테스트. 그 다음에 Alex helps Mike and I. 이게 목적어잖아. 목적어. 목적어는 목적격에 맞게. 꼭 굳이 뭐 목적격 이런 걸 안 외우더라도 우리 이런 것들은 미인지 알지. 그치? Babies cry. 틀린 거 있어? 있는데? 있는데? Babies cry. 잠깐 계속 보세요. Babies cry. 이게 babies가 웁니다. baby는 1인칭, 2인칭, 3인칭. 누구야? 3인칭. 3인칭. he, she, it, they에 해당되는. 그럼 baby가 he에 해당돼? 아니. she에 해당돼? 아니. 여러 명이잖아. 그러면은 they에 해당되지. 그러면 they니까 they cries야. they cry야. They cries. 원형을 쓰지. They. 복수일 때는 원형을 쓰지. He일 때 오히려 cries를 쓰지. He, she, it일 때. 그럼 cry는 맞아. 근데 뭐가 이상해 지금? Babies가 이상하네. Babies가. Spelling. 지금 B-A-B-I-E-S. Cry. 그치? 기억나요? 어, Y 앞에 자음으로 끝났지. B-A-B. 자음으로 끝나면. 그치? 선생님 자음이 뭐예요? 그러면. 아, 에, 이, 오, 우, 그지? 요렇게, 요런, 그, 이제, 스펠링이 모음이고, 모음 말고 모조리가 전부 다 자음이야. 그래서 자음으로 끝났으면은, 자음 플러스 Y면은, 어떻게? IES로 고쳐라. 자, 그런 식으로. 5번. Mike and Tom.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여기, live. in an apartment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여러분들 나머지들 다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수고했어요.